오늘은 계란 후라이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요리예요. 보시는 세 가지 계란 후라이 중에 하나는 스탠펜에서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스탠펜에서 한 거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계란 후라이 상식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쟀는데요. 요건 이제 물 테스트인데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보이시죠?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떼굴떼굴 굴러다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하는 건데 200도 정도 되는 표면에 이렇게 물이 맺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중간 부분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저 부분은 예열이 다 안 된 거예요. 예열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끓는 게 보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라이팬이 가운데가 가장 먼저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꽃을 보면 알지만 정가운데 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이제 식용유를 한 큰술을 두르고요. 식용유를 붓자마자 연기가 이렇게 납니다. 예열됐단 얘기인데 계란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보통 스탠펜에 이렇게 후라이 아니면 스탠펜에 다른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예열을 하고 하면 눌러붙지 않는다예요. 예열을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가 보이면 기름을 두르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보세요. 예열을 멀쩡히 다 하고 했는데 다 눌러붙잖아요. 보통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스킬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요리를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본인이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예열조차 어떻게 하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 180도 이상이죠. 원래는 제대로 된 예열 온도가 맞아요. 그런데 눌러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러붙지 않게 스탠펜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예열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은 후라이팬에 그냥 식용유를 한 큰술을 두르고요. 그냥 계란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켜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작정. 이건 조금 빨리 감은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계란 후라이가 이쁘게 돼요. 스탠펜에서 너무나도 이쁘게 됩니다. 보세요. 눌러붙은 거 하나도 없죠? 뭐 탄 부분도 하나도 없고 갈색이 된 부분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굴러다니기까지 하죠. 떼굴떼굴 떼굴떼굴 잘 굴러다니잖아요. 이건 예열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한 건데 계란 후라이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기름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기름을 많이 쓰면 안 되나요? 자, 기름을 많이 썼다고 해서 계란 후라이가 기름을 많이 먹었나요? 보시다시피 이건 15ml짜리 한 큰술인데요. 실제로 사용한 기름 양은 한 3-4ml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름만 넉넉히 써주셔도 예열 안 하셔도 되고 테스트 같은 거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코팅팬은 왜 있느냐? 보통 스탠펜에서 잘 되는데 코팅팬 같은 거 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자, 그럼 계란 후라이도 똑같이 한번 구워봅시다. 그럼 코팅 후라이팬은 똑같이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요것도 이제 빨리 돌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3분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란 후라이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쁘게 나오려면 낮은 온도에서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게 코팅팬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세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 계란 후라이의 본질이에요. 계란 후라이란 게 뭘까요? 음식이 없을 때 먹는 음식이죠. 대단한 음식이 아니고요. 반찬이 없을 때 급하게 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 돼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의 본질은 빨리 되는 계란 요리예요. 계란 요리 중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계란 요리. 그러니까 아까 스탠펜에서 2-3분을 예열한다던가 이걸 만드는데 3-4분이 걸린다던가 하면은 우선 본질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다 익히는 데까지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계란 후라이라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빨리 되느냐예요. 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뭘 잘 쓰는 법, 뭘 더 맛있게 하는 법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 때문에 시간을 더 낭비하고 있죠. 예열을 하느라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하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계란 후라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란 후라이를 좀 더 이쁘게 하시려면은 이건 제가 술안 때 알려드린 건데 이렇게 체에 걸르셔가지고 좀 오래된 흰자 부분을 제거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 그릇에 놔두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체에 걸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를 걸러두게 되면 계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흘러나오는 계란은
오래돼서 탄력을 잃어버린 흰자의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요 경우에는 오래된 흰자는 제거하고 탄탄한 흰자만 남겨서 수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조리하시는 방법에는 저것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 너무 세지는 순간 겉에 부분은 이쁘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펑펑 터지면서 오히려 겉에 부분이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체를 통해서 하시면 계란 후라이가 이쁘게 돼요라고 알려드려도 불을 세게 하시면 그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정보예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우글쭈글해지죠. 하지만 우글쭈글해진 후라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알고 계시는 부산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안 올라가면은 간짜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음식인데 사실 대부분의 중국집에서 나오는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겉에 부분이 바싹 튀겨서 나오잖아요. 근데 못생겼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맛이죠. 자, 이왕 시작한 김에 더 가보죠. 가끔 이렇게 제가 요리를 하면 기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를 쉽게 만들면 기름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름을 끼얹으면서 튀기면서 하는 방식. 실제로 많은 유럽 지역이나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계란을 튀겨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란 후라이를 하는 완벽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계란 후라이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실 어떤 계란 후라이라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세 가지 계란 중에 하나는 스텐펜에서 요리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는 그게 진짜가 아니란 걸 눈치채셨죠? 왜냐하면 이세 가지 계란 모두 다 코팅팬에서 구웠고요. 제각기다 다른 스타일로 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쁘게 생긴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겉이 바삭한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렇게 완숙으로 익힌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계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고,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수만큼 맛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뭘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알려드렸지만, 대부분의 지식,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텐펜에 계란 후라이를 완벽하게 하려면 꼭 예열을 해야 한다고 하는 편견처럼 저는 예열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이쁘게 생긴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예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계란 후라이의 성공이 보장되거나 모든 스텐펜 요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잘못된 상식은 누군가가 주입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상식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주는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들로 인해서 지식의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에게 내린 편견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잘못된 상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리 쪽에는 이러한 잘못된 상식들,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편견들 하나씩을 조금씩 더 풀어나가 보고 싶어서. 저는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승우 아빠라고 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